근데 이게 이건 90, 60년도 옛날에 옛날에 엄마랑 같이 봤던 기억이다. 하이하이. 와, 반갑습니다. 와, 안녕하세요. 김규식님 안녕하세요. 아, 맞아요. 아, 맞아요. 맞아요. 김규식 맞아요. 아, 대박. 안녕하세요. 저 구독 안 했어요. 아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, 김규식님 사인 한 번만 해 주시면 안 돼요? 김규식님. 말이 좀 심한데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빨리 방 좀 파주세요 지금. 그니까 이거 방 어디 갔어? 우리 들어가 있지 않아? 기다려주세요. 흐흐흐. 목소리가 크다고요? 이분들이 크게 말하는 거예요. 나도 깜짝 놀랐어 방금. 아까까진 작았는데 대구로 해놨는데 씨발 갑자기 커지길래 이게 사람이 지금 방송을 키면은 안녕하세요. 딱 사운드로 바로 줄여버림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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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줄여야겠다. 아, 근데 내가 마이크 크기를 키우긴 했어. 방금 좀 깜짝 놀랐잖아. 다들 들어와 주실래요? 방 들어오시면 됩니다. 방 없는데요? 없는데요? 있는 거 맞나요? 아, 아니 뭐야 너 왜 그래 지금? 너 말고 다 들어왔어 지금. 우와 진짜? 진짜? 그거 친구 따라가기 한번 해보세요. 진추 됐잖아. 아 맞아 친구 몇 없는 친구. 왜 그래 자학개그 하는지? 자학개그를 하는 거야. 그게 재밌더라고. 어떻게 따라가요 이거? 제가 친구 따라가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. 시간이 지금 바쁜 사람들 모아놓고 쌤님. 그 스타창 키셨나? 네. 야 방송 보면서 도와드려. 아하 열받아. 아 미안해요. 거기 프렌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. 왜 프렌즈가 연명이야? 나이대가 있는데. 우리 아, 분명 친추했는데 왜 연명이? 되나? 아니 근데 나 말고도 한 명도 없네. 모임이 진짜 친구 없는 거 진짜 어떤 거야? 모임이 아니었어. 모임? 모임 나 친구 없음. 오프라인 영명 온라인 영명이 아 컨셉이 아니었잖아. 스타가 서버가 약간 버그가 많아갖고 다시 돌아와 보세요. 잠시만요 지금 껐다 키는 중. 껐다 키면 또 다시 파야 껐다 키면 다시 파야 될 것 같은데. 왜? 아니 근데 이게 왜 세미한테만 버그가? 아니 괜찮아 근데 뭐 하다가 시간 걸리면 빼고 하면 되니까. 아 뭐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. 유니뱀님 방송 왜 게임 그럼? 저스트 스케칭 좀 하다 끄면 될 듯? 그 워존이 1인 그것도 나왔거든요? 아 맞지 알지? 연습 좀 하면 되겠다. 아니 얘들아 멤버를 방제에 써놨잖아. 방제에 써놨는데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야? 읽어! 고심나 보지. 이해해. 들어가는 중? 그래도 나 친구 없다뜨는데? 다시 그 조인으로 한번 들어가서 해보셈. 아마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. 전화 한 개 갈 수 없나 봐. 야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지시고 또 안 떠요? 5가지 딱대. 다시 파슨. 어 뭐야 나 이제는 3명이서 하는 건가? 아니 나 됐어. 뭐야 이거 마피아 게임이야? 어? 아까 떴었는데? 그 오리지널로 들어간 거 아니죠? 아니죠. 내가 봤을 땐 곧 오전할 거 같은데. 왜? 그 써있는 김규식을 지웠다가 다시 쳐봐. 그니까 방지에 왜 자꾸 내 이름 넣냐고. 김규식이잖아. 필요해? 다른 이유가? 놓아 줘 글을. 막 김마롬 나도 시켜달라고 이번에. 김규식 시청자인 이거? 설마 그러겠음? 우리 시청자 스타하남. 왔다. 아, 미쳤다. 왔다. 아 드디어 화면을 켤 수 있어. 드디어. 선생님 진짜 보기 힘드네요. 다음부터는 안 볼 것 같긴 해. 이런 다 나만 기다렸구나. 아 드디어 시작한가? 마지막이 들어오네. 이제 시작합니다. 그치. 합시다. 네, 출발. 추억 열차 가나? 신발 젖어요. 오 젖어요. 젖어요. 렛츠고. 야 방송 키니까 사람들이 달라진다 야. 아니 무슨? 와 소리 이상한 소리야 진짜. 아 깜짝 놀래 진짜. 약간 같은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. 빨리 골라 주세요. 맞아요. 빨리 게임. 빨리 맞추고 싶어요. 빨리 보내주세요. 다 했어. 다 했다고. 몇 문제 하지? 그래서 우리 뭐 걸고 안 해요? 뭐 걸어? 뭐 걸어도 괜찮다고. 네 손이랑 발가락을 봐. 나쁘지 않은데? 아까 한 300만 원 빵 하자던데? 잡혀가지 않음? 기? 트위치 푸사빵? 푸사빵! 트위치 푸사빵? 푸사빵? 오케이 꼴찌? 푸사빵? 꼴찌만 할까 아니면은 4등 5등? 아 꼴찌만? 꼴찌만 오케이? 꼴찌만 저는 4등 5등도 괜찮다고 봅니다. 아니 꼴찌만. 아니 꼴찌만. 아니면은 그러면은 벌칙으로 하는 거는 한 50문제에서 짧게 하고. 아 50문제? 오케이요. 며칠 하자고? 일주일? 조금 긴데? 살짝 살짝 좀 4일? 4일 동안 무조건 방송 켜야 돼. 그건 좀 하루 2시간. 아 개소리 하지 마세요. 아 저 컨셉 지켜야 돼. 나 컨셉 지켜야 돼. 안 돼. 그러면 벌칙방은 50문제? 벌칙방 50문제? 오케이. 아 근데 매일 키기 싫으면 이기면 되긴 해. 아 꼬맨 이기던가. 평소에 애니 많이 보던가. 오 바로 시작함. 뭔데 이게 씨X. 시작하자마자 모르는. 뭔데 이게. 헤네시스. 어 살면서 이런 노래 들어본 적이 없어. 뭔데 이거. 참고로 이거 못 맞추면 그냥 지나가. 날린 거야 안 문제. 내 정지야.
아니 한 명 계속 하나만 한다니까 하나만 밀어 놓고 하겠어. 뭐지 이거? 이게 뭐야? 아 이거 들어봤는데? 거짓말 치지 마. 아 들어봤어 이거. 투수 찬스. 투수 찬스. 이게 뭐야? 야 4초 남았어. 이씨. 빨리 알려줘. 아니 이거 가요 아니야? 몰라. 자. 야 이거 맞추는 거 진짜 좀 실망인데? 야 아니, 이거 반주 야 이거 반주를 쳐도 더 맞춰야지. 아 이거 오사나라 거거든 이거는 에바인가? 그러면 그것도 평소에 해 두던가. 대박이 자우 어 이거 어 됐어! 아아 짜증나 김주지 어릴 적 나에게 이 영광을. 이거 꿀팁 하나 주자면은 하나 그냥 시작하자마자 미리 쳐버리세요. 하나 그냥 예샷으로 하나 그냥 예샷으로 치고 어. 시작하세요. 이게 뭐야? 어? 어? 캔디! 어 아닌데 씨! 네티! 네티! 어! 아! 아! 씨발! 아! 네티! 아이 씨발! 어? 어 나 이거 알아! 어 잠시만! 뭔데 이거? 달빛천사? 아닌데? 아 씨! 이거 약간? 아! 어? 미소! 아 씨! 진짜! 아 미소 두 글자로 맞춰버림 미연대가. 아! 어 이거 어? 어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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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맞죠? 아즈마서 뭔데? 뭔데? 뭐지? 이게 뭐지? 뭐야? 마이트가 이 뭐야? 뭐야? 야 채팅 안고! 채팅하나 이거! 아니 우리 방에 씹덕별로 없다고! 뭐야 이거? 어? 그 녀석 이게 뭐야? 아니 씨발 너 야 제 방 진짜 에바야. 아니 스트리머 하나도 모르는데. 아니 투수 차이 뭐야? 야 이거 솔직히 채팅장 꺼야 돼. 네 채팅 끄고 하자. 이게 뭐야? 뭔데 이게? 이건 90 60년도. 뭐야? 야 야. 옛날에 엄마랑 같이 봤던 기억이다. 노래 그래. 이거 뭐야? 마법 기사였어. 야 채팅 꺼라 나 학고다. 아 잠시 아이씨 아니 이 아니 이거 오히려 유명한 게 뇌정지 온다니까? 이게 뭐야? 삐리삐라 삐리삐라라 삐리 삐삐 뭔데 컴퓨터? 도레미? 야 이거 다 레미야. 얘 노래가 레미였어. 이게 왜 도레미야? 야 이건 노래가 레미일 수밖에 없어. 야 나 방풀한다. 야 남의 채팅 키지 말라고. 아니 할라면 자기 채팅 봐. 자기 채팅 봐. 투수 차이로 싸워. 아니 씨. 아 진짜 와 진짜 돈 버는 성공한. 양심껏 듣고 맞추자 우리 씨발. 진짜 양심껏. 야 채팅 다 지워. 야 시작하고 3초는 솔직히 늦자. 채팅 먼저 이거 하자매. 맞아 먼저 다 써놓으라매. 네 씨 괜히 알려줬어. 어 이거 아무시 멤버들 어렸을 적에 아 어떻게 워드드레 같은 거 아니야? 동룰이지 이건. 건강검은색 이거 다 맞춰도 뭐예요? 그거 지금 5점 두 명이야? 아 뭐야 5점 아니구나. 저게 남은 거구나. 5점 남은 문제라 5점. 아 노란색이 남은 거구나. 아 남은 문제로 또 꼴찌 확정임 님들. 아 남은 거 다 맞춰. 너 해 동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. 그럼 우리 그냥 남은 거 풀라고 두고 포사나 정하고 있죠? 그럴까요? 아 뭐하지? 뭐라는 거야? 어 이걸 맞추셨네? 아 끝났다. 아 아깝다 이거. 와. 진짜 어려운 문제였는데. 그럼 이거 한판 그냥 쉬면서 하면서 선생님 푸사 하나 정해줄까? 아 그럴까? 뭐 정할까 뭐 할까? 최대한 치욕스러운 거 뭐 없나? 김규식입니다. 압도적 1등! 아 좋겠다! 박수! 아 진짜 부러워요 특특님. 와 예니 16개 맞췄어. 뭐야 이게 미쳤다. 인생 최대 업적을. 투팅님 유명한 고자죠. 그 훈팅님 길에서 그려져 있을 듯? 아 진짜. 투사 좀 정해볼까요? 어떤 유 원하세요? 훈팅님 뭐 좋아하는 걸로 해둘 수 있는데 해보? 일단 문제 안 생기는 것만. 애니 투사가 짱이긴 한데 뭔가 더 강력해야 돼. 우리 투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력해야 돼. 논란 생기면 님들이랑 제일 친하다고 했고. 투사할게요. 아 박진영 남친짜는 이미 한 명 해서 그 급인 거였으면 좋겠어. 아니면 원빈 같은 급이다. 나쁘지 않지. 갑자기 시청자 개 많아지는 거 아님? 다음날 방송 켰는데? 와 개 잘생겼다. 이런 사람 어디서 갖고 왔지? 잔든 건데. 잔든 건지? 한번 끝나고 천천히 정할까? 이런 건 좀 고심을 해봐야 돼. 아 그치 쉽게 정할 게 아니야. 4일에 매일매일 방송 킬 텐데. 아 매일매일 켜야 되는구나. 매일매일 키는 것도 좋겠다. 본인이 정한 거 아시죠 선생님? 근데 저는 한번 키면은 2시간은 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맞지 그건 뭐 약속이지 시청자랑. 한번 키고 2시간 그치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카빵 하지? 계속 넣어.